머릿속으로는 방금 요 모티브만 좀 기억을 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한번 펼쳐보는 거지.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써보면 되게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할 수 있어. 이런 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따단단단단단따다다다 지워놓고 계속 해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궁금하자? 과연 어떻게 해요? 궁금? 근데 이거는 리듬이랑 연결하면 안 되겠다. 어차피 뭔가 이렇게 풀어줬다가 드럼이 딱 템포 잡고 갈 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풀어줬다가 내가 박자를 딱 잡고 들어간다 생각하고 한번 다양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봐. 지금 요거 찍어줘. 이건 좀 다른 모티브였는데. 어? 그치? 다시 할게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좋았어. 나쁘지 않아. 뭐지? 따, 따, 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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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와, 하고? 초도 괜찮았고. 그럼 머릿속에 어떠한 모티브를 떠올리면서 치면 정확하게만 치고 그게 뭐 박자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어색하진 않아. 만약 어떤 걸 쳐도. 그래서 악보를 보고 악보대로 그대로 치는 것도 좋은 연습이겠지만 그런 모티브, 뭐 테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떠올려서 계속 그거를 다양하게 펼치려고 하는 연습이 되게 좋은 연습이야.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럼 지금 요 모티브로 한 200개만 만들어보자. 지금요? 나도 잘 안 쓰죠. 아, 상관없어. 그래요? 그냥 뭔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고. 또 편견 덩어리. 규칙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한번 해봐 그냥. 꼭 이렇게 안 가도 되고 조금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되고. 처음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안 이상하잖아. 올라가는 거는 그 음표가 붙으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연음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많아지면 쑥스럽지. 그래서 아까 했던 1, 4, 3, 1, 2, 4, 1, 2, 3, 4 어떻게 보면 16분음표에서 음표가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또 세 개 빠지고 이런 것들 경우의 수의 조합들이잖아. 그래서 가장 원초적으로는 연습해야 될 게 일단 16분음표 꽉 찬 거 음표가 하나씩 빠진 이런 것들. 1 빠지면은 2 빠지면은 3 빼면은 4는 이런 경우의 수 연습들. 그러니까 16분음표 꽉 찬 거 1, 2, 3, 4 다 치는 거는 제외하고 음표가 하나씩 빠진 거 1 빠진 거, 2 빠진 거, 3 빠진 거, 4 빠진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3개까지 다 뺀 것까지 나열하면 총 14가지가 나올 거야. 편안하게 잘 나오고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게 일단은 몸에 베이스여야지만 이런 필인들 할 때도 음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칠 수가 있겠지. 또 그 되게 좋아하시는 곡들 중에 나 어떻게라는 곡이 있어. 그거 인트로 필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따단 따단 따다 따다 뭐더라?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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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 그거. 그것도 한번 음표로 표시를 해보면 되게 간단하거든. 1, 2, 4 1, 3, 4 2, 3, 노래 같아. 1, 2, 3, 4 이런 식으로. 얘들을 이제 펼쳐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일단은 음표를 칠 줄 알아야 이제 무빙이 돼도 정확하고 깔끔하게 필링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14가지 그 16분 음표에 대한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있고 내가 잘 칠 줄 알면 그것들을 잘만 조합해서 정확하게만 치면 다 필링이 나오게. 16분 음표로 만들 수 있는 필링들은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것들 다 조합하는 것도 일이고 꼭 언제 다 연습해. 그러니까 실제 곡에서 나왔던 그런 필인들을 한번 음표들을 한번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음표 모티브가 마음에 들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내 스타일대로 바꿔보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또 이런 것도 있어. 16분표. 방금 이거는 음표가 이거를 연음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막 1, 2, 3, 4, 5, 1, 2, 3, 4, 5, 5연음인가?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16분 음표야. 1, 2, 3, 4, 1, 3, 4, 1, 2, 3, 1, 2, 3, 4. 어, 따져보면 딱 나오잖아. 이게 펼쳐지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첫박에 답답하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16분음표 경우의 수들을 다양하게 나열을 해보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곡에서 뭔가를 이제 모티브를 카피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양하게 연습해보는 거. 안녕하세요. 아, 원래 대표님이랑 같이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대표님이랑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저 혼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끊어야 돼요. 다른 장소에서 다시 찍을게요.